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외 다른 중진 의원에도 돈이 건네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의 시작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서 파악된 녹음 파일이 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던 간호법 제정안은 김진표 의장 제동으로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추대 기념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흘째 전국을 뒤덮은 중국발 황사가 내일 오후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아이를 18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묶어놓는 등 고문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시속 530km로 날며 공중에서 급유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주의소에 탑승해봤습니다. 주택가에서 대마 공장을 운영한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인공 조명 등 장비를 갖추고 임신부가 있는 집에서 대마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두고 민주당의 돈봉투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선을 10개월에 앞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핵심 인물로 윤관석 의원과 당대표로 뽑힌 송영길 전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돈봉투 수사까지 얹혀지면서 이제 민주당의 앞날은 완전히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파문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는 한 발 한 발 차분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향해 다가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원진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검찰이 강내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의 집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감사가 사업가 등을 통해 9천만 원 상당을 조성해 의원 등 10여 명에게 건넨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6천만 원을 받은 뒤 의원 10여 명에게 두 차례 걸쳐 건넸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강감사가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 10여 명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신속히 밝혀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법에는 전당대회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중진 의원이 또 다른 경로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금품 살포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데는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앞서 언급된 윤관석 사무총장 시절 부총장을 지낸 여성 정치인이고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지인 집에서 확보한 휴대폰 여러 대에서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실세와의 통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자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 형을 받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지만 새 것으로 교체된 뒤여서 별다른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이 씨의 예전 휴대폰을 지인 집에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휴대폰에서 3만여 개의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등이 나온 겁니다. 이 씨가 사업가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통화와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 취업 청탁을 하는 대화 내용은 유죄 선고가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강래구 상임감사와 윤관석 의원 등과 돈봉투 살포를 논의하는 통화 녹음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까지 나설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에는 강 감사가 이 씨에게 봉투 10개 준비가 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한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휴대폰에는 검찰이 분석하는 데만 넉 달 넘게 걸린 방대한 자료가 담겨 앞으로 관련 수사 규모와 파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벌써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응은 여전히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권이 어려움에 처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교과서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현지에서 한 언론을 만나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을 감독하지 못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뭐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민주당을 삼키는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불이 커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고 충청권의 중진 의원은 증거가 너무 많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돈봉투 리스크까지 겹쳐 국민 반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도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만 한다며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싼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돈봉투 관련 녹음 파일 불길이 민주당 전체를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오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네. 송영길 대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네. 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건 분명해 보이죠. 송 전 대표 어떤 관계 인물들이 우선 등장합니까? 네, 이름이 공개된 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3선 윤관석 의원 그리고 초선 이성만 의원입니다. 예. 윤관석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일 때 인천시 대변인을 지냈고 전당대회 때는 송 후보 캠프에서 선거기획과 조직까지 총괄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송 전 대표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정근 전 부총장은 선거 이후 후 사무부총장의 파격 발탁됐습니다. 돈봉투까지 돌렸을 정도라면 경선이 상당히 뜨거웠다는 건데 당시 예. 누가 대표 후보로 나왔습니까? 그때 전당대회 때는 송영길, 홍영표 그리고 우원식 이렇게 3파전이 예.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던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던 홍영표 의원의 거센 추격을 받았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초박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0.59%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황은 뭐 이해가 되는군요. 검찰은 그래서 이 돈이 결과적으로 몇 표에 쓰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법 50조에 따라 당대표 선출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정근 녹취 파일에는 돈을 뿌린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녹취 파일 중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강래구 전 감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말한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네,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는 각각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이 전달됐고 대의원들에게는 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연루된 당사자만 뭐 8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죠? 네,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이 전날 받은 봉투가 모자랐다면서 더 줘야 할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죠,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 난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줄라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아 형님 야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세게 뺏겼어. 어디세요 지금? 제가 뭐 저기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에서 앞에서 잠깐 봬요. 예. 자, 그런데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무려 3만 개나 된다고 하니까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말고도 더 많은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닌 이정근 리스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정근 녹취 파일로 촉발된 민주당 관련 수사만 벌써 세 번째인데 앞서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도 바로 이 녹취 파일에서 비롯됐습니다. CJ 계열사 한국 복합 물류 취업 청탁 의혹도 여기에서 시작돼서 현재 이하경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취재진이 윤관석 의원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윤관석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상황에서 한 이야기를 왜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하여튼 다른 어떤 상황인지 지금 물론 검찰이 밝히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녹취의 정황만으로 보면 상황이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겠군요. 예, 오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오늘 국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참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른 양곡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칫하면 국회가 여야 힘대결에 무한 루프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표결에 붙여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찬성 177표, 반대 112표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당초 재표결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진성주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표결 전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는 농민들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양곡법이 통과되면 다른 농축산물 보호법도 우후죽순 생겨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쌀값 정성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 등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실 것인지. 부결 직후 민주당은 새 법안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우리가 소통하면서 대체법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저희가 논의를. 여당은 의무 매수 조항이 있는 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층만 보면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그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던 간호법 제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시키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에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까지 제동을 건 셈이죠. 물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방점은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데 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이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위원께서는 지금 잠시 의정석으로 의장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중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 발 뒤로 물러나더니 김 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김 의장에게 표결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의 추가 협의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상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며 간호법 표결을 27일로 연기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같은 당 출신인 김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다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당은 자신들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추가 협의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의장이 너무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은 대체 국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층만의 그런 견해에 너무 치우치면 곤란하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 고집을 계속 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마지막까지 잘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최종 법안 내용을 확인한 뒤 거부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터여서 감정적인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홍 시장에게 부정적인 게 사실인 듯합니다. 홍 시장도 차라리 욕설을 한 목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라며 예민하게 맞받았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 상임 고문으로 위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6개월 만에 해촉됐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상임고문직을 맡는 것은 전례도 없고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홍 시장의 상임고문 겸임은 본인이 희망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위촉했는데 당시에도 당 사무처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시장은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며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를 둘러싸고 김 대표와 충돌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위촉했지? 중앙정책에 관여해 달라고 위촉한 거야. 한 최고위원은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이재호 상임고문이라면서 쓴소리 때문에 해촉한다면 홍 시장이 먼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산불 와중에 술을 마신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진상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폭탄주를 20잔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맥주 한 잔 정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추대 10일 주년인 오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는데 액체가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고체 연료를 썼다면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 평양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km 정도를 날아가다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도는 3,000km 미만으로 알려졌는데 정상각도로 쏠 경우 5,000km가량 비행이 가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화염 모양과 추진 속도를 토대로 고체 연료 가능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걸리지 않아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순간 추력도 커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 본토를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형 고체 ICBM의 재발사를 한미 정상회담 즈음에 또 할 것으로 북한은 고체 연료 개발과 함께 이동식 발사대, 인공호수에 조성된 골프장, 지하 발사 시설인 사일로까지 발사 수단 다변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사전 징후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원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발표 당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한 달여 만에 지급 대상 15명 가운데 10명이 이 방식을 통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제3자 변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설득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지난주 유족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내일 추가로 8명에게 배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안에 따라 배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유족 측은 일본에게서 만족할 만한 사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3자 변제가 최선이라고 설득해왔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족들은 판결금 1억 원에 5년간의 지연이자를 더해 2억 원가량을 받게 되는데 재원은 한일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지난달 재단에 기부한 40억 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내용 증명을 재단에 보냈지만 정부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눈물을 쏟는 주민들의 모습이 전해져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우선 눈물은 접어두고 복구에 나서 봅니다만 지금 보상금으로는 집에 화장실 하나 정도 복구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션 단지는 형체도 없이 폐허로 변했고 불탄 주택들도 줄줄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강릉 산불은 8시간 만에 주택 154채와 상가 시설 87채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막막하죠 뭐. 저뿐만이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가. 정부가 빠르게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엔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최대 3,600만 원 정도인데 현지 시세로 계산하면 4편 정도의 건축비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불타지 않은 반소주택은 최대 1,800만 원, 세입자는 주거비 9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다시 지어야, 거의 지어야 할 판인데 뼈대만 내비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자폐화가로 알려진 이장우 씨도 아버지의 유산인 화실과 집이 불탔는데 16년 동안 그린 유화작품 400점도 잃었지만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이거가 뜻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게 뭐 작고 크고 떠나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장우한테. 농기의 193대와 논밭 7.8헥타르도 불탔지만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잡한 보상 조건에 산불 피해 복구를 앞둔 주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우선 이송훈입니다. 인천에서 12살 아이가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해 숨지는 일이 있었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살인의 고의성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아이가 18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문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계모 측은 당시 공황 증세로 자제력을 잃었다면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앞에 빵과 음료수가 놓였습니다. 계모 A씨와 친부의 학대와 폭행 끝에 숨진 12살 피군입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계모 A씨의 장기간 학대로 숨진 비군의 체중이 38kg에서 29.5kg으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신체 기능이 악화된 상황에서 숨지기 전 사흘 동안 폭행하고 18시간 의자에 묶은 것이 비군의 사인이라며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모 A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공황 증상 등으로 자제력을 잃었다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집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지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부 측도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법원을 찾은 숨진 비군의 친모는 반성조차 하지 않은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잔인하게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친구와 계모에게 사형이라는 걸로도 제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범행 배우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어제 신상 공개 뒤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역시 신상 공개에서 드러난 증명사진 속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사건의 배우가 아닌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이들이 검찰로 송치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을 나옵니다. 이경우 씨가 범행 먼저 제안한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피해자 코인 나눠 가지려 한 거 맞습니까? 사실혼관계인 이들은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이경우 일당의 강남 납치살인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했던 이들 부부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7천만 원을 주며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남편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원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간호사인 이경우의 아내도 범행에 쓰일 것을 알고 마취제 주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도살인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피해자들 간에 누가 실제 범행을 주도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서울 주택가에 대마 공장을 차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하실에 인공조명 등 대마초 재배 장비를 갖추고 액상 대마를 제조해서 판매했는데요. 제법 전문적인 수준이었지만 모두 인터넷에서 본 대로 따라한 거였습니다. 또 다른 일당은 임신부가 있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에 들어서니 플라스틱 통에 나뭇잎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검정 텐트 안에는 대마나무 여러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20대 A씨와 B씨가 서울 중랑구 주택가 지하실에 차린 대마 공장입니다. 이들은 빌라 지하에 이렇게 인공 조명과 환기 시설이 구비된 온실 텐트를 설치해 대마를 키웠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대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냄새를 없애려고 환기 장비도 갖췄습니다. 이들은 환각작용이 대마초보다 서너 배 강한 액상 대마를 만들어 팔려다 검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으로 대마 제조법을 배워 공장까지 차린 뒤 텔레그램 등으로 대마를 유통했습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해서 마지막 그 카트리지 형태, 액상 대마 형태로 카트리지까지 만드는 일관 공정 형태의 전문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키워 팔던 남성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임신부 등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부산 경남 일대에서 팔았습니다. 검찰은 급증한 마약 범죄에 대응하려고 대검찰청 강력부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40대 직원이 20대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타부서로 갔다가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 등의 교육과 컨설팅을 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 3월 40대 직원 A씨는 같은 부서에 있던 20대 인턴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생산성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주말에 따로 만나자 저녁에 단둘이 술을 먹자고 했고
저녁 자리에선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도 있었습니다. 한 달쯤 후 B 씨의 신고를 받은 사측은 B 씨만 다른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생산성 본부는 국회 답변과 TV조선 질의에 가해자를 지역 본부로 인사 조치했다며 징계 성격의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라든지 조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지만 A씨를 지방으로 발령낸 건 올 1월 정규 인사 때였고 아직도 내부 감사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생산성 본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대응이 민간 기업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몇 년 사이 골프 인구가 크게 늘었죠. 이 폭우나 폭설 같은 천재 지변으로 경기를 중단하고도 요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골프장 갑질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럴 경우 홀 단위로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용객들에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폭우와 폭설, 안개 등 천재지변으로 경기가 중단돼도 최근까지는 환불이 제한돼 이용객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환불은 제죠. 환불하는 데가 좋을래. 다른 골프장 이용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손님 입장으로서는 골프장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억울한 거죠. 앞으로 골프장에 이런 바가지 요금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중단돼도 이용 요금을 모두 내거나 3개 홀 단위로 정산하는 대신 앞으로는 이용한 홀만큼만 요금을 내면 됩니다. 또 이용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나 귀중품 부실 책임을 이용객에게 전부 물어온 골프장에서도 앞으로는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을 쓰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예, 연초부터 나라 살림 걱정이 큽니다. 두 달 만에 재정 적자가 30조 원을 넘겨서 1년 새 10조 원 넘게 늘었고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1060조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준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늘려놓은 씀씀이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까지 재정 적자는 30조 9천억 원. 1년 전에 비해 1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씀씀이가 줄긴 했지만 세수가 더 많이 줄어 더 큰 적자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연간으로 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세수 상황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일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산 시장 경기 상황을 봐야 되고. 재정 적자가 늘면서 같은 기간 국가 채무는 1061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4조 원이 늘었습니다. 악화된 재정 상황 탓에 유류세이나 종료와 재산세 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세수를 확보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섣불리 나서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말까지 국가 채무는 1135조 원 가까이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현재로선 수출 증가 등 경기 반등에 기대는 것 말곤 딱히 돌파구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관광객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여러 수출 같은 게 좀 개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라 살림 지출을 법으로 관리할 재정 준칙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중국 북서부 지역 사막에서 발원한 최악의 황사가 남하하면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 지역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듯 도시가 온통 뿌연 회색빛입니다. 건물과 도로 윤곽만 흐릿하게 보이고 세워둔 자전거엔 흙먼지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중국 북서부 지역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남아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베이징과 텐진, 네이멍구 등에 가장 오염이 심한 황사 총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습니다. 산도 건물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고기압권 내 시계 방향의 공기 흐름에 따라 최악의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다시 꺼내 썼습니다. 코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마스크를 오히려 쓰는 게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이번 황사는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린 뒤 이후 기압계의 변화로 남서풍이 불면서 한동안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숨쉬기 힘든 날이 유독 많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갑자기 미세먼지가 심해진 이유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올들어 공기질이 확 나빠진 것 같아요. 제 기분 탓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런데요. 이 황사가 비교적 심했던 2년 전과 비교해도 다릅니다. 이 왼쪽은 2년 전 이맘때 서울 시내 모습이고 오른쪽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 들어 최고 수준이었던 어제 사진입니다. 예. 이 건물 윤곽이 더 흐릿해졌고 그 뒤로 남산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화면으로도 뭐 확 차이가 나는군요. 실제로 수치로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이 대기 환경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은 날은 오늘까지 벌써 엿새나 됩니다. 이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에 이미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틀에 한 번 정도 거의 절반 정도가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태는 지금의 3분의 1, 4분의 1도 발령이 안 됐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놓고 봐서는 상당히 나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목도 예전보다 훨씬 더 칼칼해진 것 같은데 성분도 달라졌습니까? 네, 이 공기가 나쁜 정도도 중요한데요. 어제나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7마이크로그램으로 이 기준치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이 기준치의 2배, 그러니까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날은 지난해와 2020년에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역시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황사는 입자가 큰 편이어서 이 초미세먼지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황사가 한반도까지 오려면 일단 모래먼지가 많이 생겨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또 한반도에 왔을 때 하강 기류여야 이 지상에 가라앉는데 올해는 이 삼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습니다. 예. 이 황사의 발원지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 눈이 적게 온 데다가 이 봄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서 일찍 녹아버렸습니다. 이 황사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된 겁니다. 눈이 빨리 녹아서 눈덮인 면적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강풍이 불어서 황사가 발원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거죠. 한번 발원할 때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로 이동해 올 때 황사 발원량이 평소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그렇군요. 이번 황사는 바다를 한 번 더 건너 일본까지 갔다면서요? 네, 이 중국 서북 지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일본에서 황사 예보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이 도쿄에서 2년 만에 황사가 관측됐고 일본 전역에 이 황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도 내일부터는 잠시 황사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만 올해 황사는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올해는 황사가 유난히 심할 것 같다. 당장은 마스크를 잘 챙기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독도에서 30분 작전 비행을 한 뒤에 급유를 위해서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공중급유기를 도입한 뒤로는 시속 500km 이상으로 날면서 공중에서 급유를 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4,500m 상공에서 공중급유가 이뤄지는 모습을 고민성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가 F-15K, KF-16 전투기들과 대형을 이뤄 나란히 비행합니다. F-15K 한 대가 뒤쪽으로 빠지더니 시속 53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공중급유기 뒤쪽에 촉수처럼 튀어나온 붐파이프에 접근합니다.
공중급유 통제사가 3D 영상을 보며 붐파이프를 F-15K 왼쪽 날개에 위치한 10cm 크기의 주유구에 천천히 꽂습니다. 4,500m 고도에서 전투기와 15m 거리까지 접근해 급유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공군에서 운영 중인 공중급유기 KC-330은 같은 기종인 에어버스 A-330과 외관, 그리고 좌석이 230여 개인 것까지 비슷하지만 공중급유 시 제 뒤로 보이시는 길이 6m의 급유 파이프가 내려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KC-330은 전투기 한 대에 5분씩 20대 이상 급유할 수 있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립니다. 매번 공역도 다르고 들어오시는 조종사분들도 다르고 기종도 매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항상 그 집중해서.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들의 작전 시간은 30분 남짓이지만 2019년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작전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서 가장 거리가 먼 독도와 이어도에서도 1시간 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기 위해 새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오염물 배출 기준을 높여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완성차와 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10년 뒤인 2032년까지 자국에서 파는 신차의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 건데 자동차 배출 가스를 6년 동안 연평균 13%씩 줄이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EPA is proposing the strongest ever federal pollution technology standards. Today's actions will accelerate our ongoing transition to a clean vehicle's future. Tackle the climate crisis. 배출 규제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줄이고 전기차 판매량을 10년 안에 10배 넘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서 EU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경기도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점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차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92만 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업계 역시 이번 탄소 배출 규제안이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급속도의 보급은 우리한테 위기보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미리부터 준비한다면 훨씬 더 좋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될. 각국이 전기차 시대를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으면서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데뷔 반년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린 걸그룹이 있습니다. 중소기획사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성공 비결을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데뷔 이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 신인 걸그룹답지 않게 능숙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노래 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3주째 이름을 올린 5050는 역대 K-POP 그룹 중 가장 빨리 메인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시나 아직 믿기지 않고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더 화제가 된 건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신생 기획사 출신 아이돌이라는 점입니다. 당초 국내 경쟁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려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대중의 마음을 연 건 노래의 진정성. 강점과 차별점은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연습생 때부터 꾸준하게 회사 식구분들께서 저희한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강렬한 비트와 군무로 대표되는 K-POP 스타일이 아닌 누구나 편히 들을 수 있는 노래를 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게 K-POP인지 아마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음악 자체가 그냥 편하게 와닿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성공 공식이 또 하나 생기는 글로벌 차트를 휩쓴 K-걸그룹. K-POP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또 이런.
인력거꾼 김첨지가 어느 날 일복이 터졌습니다. 거금 30원을 손에 쥐고 알아놓은 아내에게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김유정의 단편 가을에서 복만의 아내를 살아온 소장수가 때 묻은 1원짜리 뭉치에 침을 발라가며 공손히 세어봅니다. 뒤로 세고 거꾸로 들고 또 침을 발라서 셉니다. 돈을 받은 복만이도 공손히 침을 바르죠. 아내를 팔아넘기면서 돈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오른 겁니다. 편의점에서 밤낮을 사는 아르바이트 소녀가 늑두리합니다. 굳이 앞날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바코드로 찍혀 있는 바꿀 수 없는 앞날인걸요. 가끔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소녀는 정직한 노동으로 정직하게 돈을 법니다. 돈은 부리는 종으로는 최선이지만 주인이 되면 최악입니다. 아는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훨씬 엄중한 매우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와 범행을 부인했고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돈을 요구했다는 걸까요? 사업가 박모 씨는 법정에서 이전 부총장이 빨대를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를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고 부르면서 오늘은 몇 개만 더 달라고 계속 연락해 왔다는 겁니다. 조카 전세 자금까지 요구해서 실언 기색을 보였더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느냐, 오빠 일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에게 이 씨가 나는 역시 로비스트가 맞다고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휴대전화에 녹음해 둔 방대한 통화 파일이 판도라의 상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의 핵심이었던 두 의원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수사도 이 씨 통화 파일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두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늘 하던 말이죠. 반면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뒤엔 죄질이 나쁜 잡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질구질 너저분한 진짜 잡범을 못 본 모양이죠.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 사랑도 적당히 정도껏 해야겠죠. 4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돈독이 오르다 였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늘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날이 매우 건조한 가운데 황사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남부지역부터 비가 내리면서 황사와 건조한 날씨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고요. 토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남해안과 제주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최고 60mm가량이 내리겠고요. 북쪽으로 갈수록 비의 양은 적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서울이 21도, 대전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이 참 반가운 요즘인데요. 다음 주 초에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